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55회 이기적인 지략의 대가 라반에 대해서 우리는 해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인적사항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흰 빛이라는 white light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전 1920년경에 하늘에 살던 부유한 목자였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리브가의 오라비 이삭의 처남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의 장인이요 외삼촌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주요한 사건인데요. 라반의 생애는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는 것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맺은 사돈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을 보냄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리브가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충복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라반의 탐욕의 결과이기도 하다. 창세기 24장 30절 31절은 기록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물가에서 그 다음에 그때에 리브가가 오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라반은 그가 가져온 그 물질을 보고 탐하여서 딸을 시집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맺은 사돈의 일을 보면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 약속을 어기고 14년간이나 야곱에게 일을 시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딸을 이용하여 14년 지난 후에도 6년간 일을 더 시켰고 그의 태도의 변화로 야곱과 그 가족이 야반도주하였고 라반은 도주한 야곱을 쫓아 서로 맹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번 사돈을 맺는 것은 두 딸을 다 보내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은 무엇이냐. 이대에 걸쳐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음으로 빠른 어떤 자기 자신의 기질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용했다.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딸을 이용했다. 이익에 소용이 없으면 용납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요 물질적인 중심사고요 또 이기주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반을 통하여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자 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라반의 모습은 곧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이권 문제가 생기면은요, 1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자기 욕심을 끝까지 채우는데, 라반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찍이 야곱은 꾀를 내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대사에 있어서는 결국은 교활한 라반에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인 자는 다시 속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도 안 되고 속임을 당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걷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요. 그건 도둑이지요. 강도지요. 우리는 반드시 농부가 종자를 땅에 심고 기름을 메고 물을 줘서 가꾸어야 가을에 열매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지요. 인간 모든 만사에 있어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요. 선을 행한 것도 절대로 외상이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응한 보험을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대할 때에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내 순수한 이익만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장사를 할 때도 신자들이 장사가 잘 되면 그 옆에 체려서 남을 망하게 하지 말고 좀 멀찍이 체려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여 남을 망가뜨리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불신자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은 삶과 일치시켜 잘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라반에 대한 퀴즈를 몇 가지 풀어보겠는데요. 라반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라반의 아버지 이름은 창세기 22장 23절을 보면은 부두엘이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때 무엇을 받았냐고 했는데 창세기 24장 53절을 보면은 보물을 많이 받았다. 이 보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딸을 시집 보낸 모습을 보는데요. 그 다음에 라반이 낳은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누구를 주었나요 했는데 레아를 주었다. 7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은 레아를 줬다. 어떻게 보면 결혼 사기인데요. 이익만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몇 년을 봉사했나요? 그래서 처음에 7년을 봉사했다가 라헬을 주므로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이래가지고 결국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나요 했는데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10번을 속였다. 주인이 노동자에게 품값을 작정한 대로 줘야 하는데요.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10번을 했다. 그게 얼마나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라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라반은 7일 길을 쫓아 야곱을 해하려 했으나 왜 했지 못하느냐. 야반 도주한 야곱을 찾아가서 죽이려 했지만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1장 24절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을 제재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과 함께 몇 년을 살았냐고 했는데 20년을 살았습니다.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그 이후에 양떼를 위해서 6년, 토탈 2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반과 야곱이 최후로 만나서 불같이 언약을 맺은 곳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했는데 라반은 그 지역 이름을 여갈사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렛 미스바라.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기도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침 조약을 맺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협정을 맺은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신자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인 지략의 대가 라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